자, 다음 뉴스입니다. 코스닥 지수 상위 30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주요국 대표 지수들의 상위 30개 종목과 시가총액 추이 비교해서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요? 네, 한국거래소는 6일 한국과 미국, 일본, 중국, 영국, 홍콩 등 주요 대표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30 종목의 시총 증감을 비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코스닥 상위 30 종목의 시총은 2015년 말 480억 7,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말 423억 2,300만 달러로 12% 감소했습니다. 이 기간 코스닥 지수가 682.35에서 631.44로 7.5%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총 상위주의 변동폭이 컸던 셈입니다. 같은 기간 뉴욕 증권거래소 종합지수는 9% 올랐고 상위 30종목 시총은 9.8% 증가했습니다. 코스피는 지난 한해 동안 3.3% 올랐는데 상위 30종목 시총은 8.1% 늘어났습니다. 이는 영국, 미국 지수에 이어서 증가율 3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.